이 소리 듣고 들어왔는데요. 이거 배틀 맞죠? 네. 아니 이게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큰 배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박물관이나 가서 봄직한데? 발판을 누르면서 실이 연결된 보두집을 잡아당기는데요. 일정한 빠르기로 한올한올 고른 배가 짜집니다. 와 정말 신기하다. 이게 보기는 간단한데 이게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박자가 맞대 이거 장단이 맞아야 배가 짜지는 거예요. 장단이 네. 안 맞으면 배를 못 짜 안 돼. 소리가 진짜 흐트러짐이 없네요. 예. 이렇게 되기까지 배틀에서 보낸 시간이 한두 해가 아니셨겠죠? 근데 이거 몇 년 하셨어요? 이게 한 지가 한 40년 넘었어요. 어머니가 이 배틀에서 생활한 지 40년 되셨다고요? 네. 와. 이게 하나하나 진짜 그야말로 실 하나하나 이게 마음을 다 이룰 정도지. 실 한 올까지 정성을 들이는 장인 그 솜씨 제가 한 수 배워봤는데요. 그럼 저한테도 좀 가르쳐 줘보세요. 근데 이게 쉬운 거 아니야? 저렇게 배울 수 당기면서 있는데. 저거 발로 짜자자자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짜자자 할 것 같아도 그게 아닌데. 이거 고시 시험 본 것만 어려워. 아. 시각게 무슨 고시 시험 본다. 왜 이거 참아요? 고시 시험하고는 못 바꿔. 아유, 그 나는 요거 다 저 뭐냐 고시 시험 봤으면 진짜 고시 합격해버려.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해보시는 거예요 진짜? 언제도 돼요? 네. 네. 너무 자신만만해 하셔서. 예, 예. 오른발에 처음 하시는 거죠? 네. 너무 잘하네. 이거 내려주고 네. 왼발에 만약에 딱 때리고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자꾸 눈 감고 그래? 고민을 하세요. 왼발? 아니 가봐 순서가 순서가 있어요. 박자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 따다다 따다다 따다 까면 되겠다 이랬는데 아 그게 아니네요. 공식이 있네요. 이것도 네, 공식이 그렇죠. 아 쉽지가 않아요. 봄부터 여름까지는 아 제가 봄부터 여름까지는 순수 삼을 키우고요. 겨울 동안은 수확한 삼으로 직접 실도 만드신대요. 이게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군요. 네, 본격적으로 그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말린 후 가늘게 찢은 삶을 실처럼 길게 연결하는 삼 삼기 작업인데요. 한 올 한 올 일일이 삼 끝을 이로 가른 후 그 끝을 손으로 비벼서 또 꼬아 연결합니다. 아이고 이걸 일일이 다 이빨로 이거 뜯어갖고 삼아야 돼. 이빨로 가랭이를 찢어갖고 매를 타야 돼.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가랭이를 찢어갖고 이렇게 갈라놓는다 말씀이시죠? 이빨을 여기다 딱 물고 해놔서 짱짱게 찢어봐. 어, 이로. 아유, 근데 저걸 다 하나하나 하려니. 아유, 저기. 이빨로 하면서 손을 해. 그만 찢어. 됐다. 그만 찢어. 됐어, 됐어. 아, 저렇게 가늘게 되게요. 어, 됐다. 이렇게 이로 이렇게 벗기니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는 거죠. 네. 저렇게 다 보상군은 기후상 최상급의 삼이 풍부해 조선시대부터 명품 삼배가 발달했는데요. 자기는 그 품질과 전통을 잊기 위해 수작업을 고집합니다. 아 그래요? 요거는 틀리도 아니에요. 동네 싹 짜서 집집마동 옛날에는 지금 10년 전에는 여기 집 딱 들어오면 배짱 소리가 그야말로 저 위에 그 아까 돌아오셨잖아요. 거기 위에 집까지 배짱 소리가 안 끊겼어. 집집마다? 네. 짝짝짝짝짝짝짝 이런 일로 오세요?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하고 했어요? 네. 옛날에는 뭐 품앗이를 해갖고 해 젊었을 때. 아. 한자 홍은 네. 능률이 안 올리니까 네. 여럿이 해갖고 예. 한다고. 품앗이 해갖고 누구 집 것도 하고 우리 집 것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제일 제일 적지. 그쵸? 네. 이렇게 대를 이어가니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게요. 멋있어. 잘 짜고. 진짜 그야말로 10살 때부터 해 내려왔을 거예요. 이제 우리 형님들하고 요 형님들. 그러면 모르는 거 있으면 이 형님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많이 배웠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고된 작업이지만 즐겁습니다.